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만 빠진 건 아니고 일본, 홍콩 할 것이 다 빠졌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1.5%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닥권 대비해서는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말씀드리고요. 자, 메르츠증권의 이다솔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그냥 저도 물어볼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사실 저희도 점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들이 계속 살아 있었는데 오후 한 1시 반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예. 이제 저희도 어떤 이슈가 있나 좀 쭉 체크해봤는데 조금 찝찝한 거는 오늘 장중에 뚜렷하게 이거다 할 만한 시장의 하락 이슈는 없었고요. 네. 보통 이제 장중에 시장의 하락 이슈가 이거다라는 이슈가 이제 그 파악이 되게 되면 보통 그 이슈를 해석하면서 장중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투자하시는 뭐 기관들이나 전체 투자자들이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오히려 장 막판 갈수록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뭐 이런 좀 그 수급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조금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대표적인 거는 그 코로나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해서 좀 글로벌하게 좀 퍼지는 것들의 영향이 일부 있을 예. 거고 특히 이제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슈가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좀 파는 명분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2월에 셧다운 같은 것들이 이제 공장이 셧다운 되면 수요 부진도 부진이지만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그것도 또 염려가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시작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코로나를 겪다가 예. 서양으로 확산이 됐고 거기에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연속 확산되는 흐름인데 어쨌든 비교적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초기 방역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코로나를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케이스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장중에 보면 오늘 좀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보통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이슈면 소위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올라야죠. 올라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뭐 키트나 마스크 내지는 뭐 언택트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시세들을 내줘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런 종목들도 다 약간 약세고 오히려 오늘 장중에 세게 움직였던 거는 그 저기 방산 관련주 방산주들이 네. 오른 거 보니까 일종의 이 대북 리스크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 오늘 종목의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예. 코로나 관련 주들보다는 방산 관련 주들이 더 시세가 이제 강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보통 북한에서 뭔가 국지적 도발이 있다고 하면 항상 움직이는 게 중소형주인 빅텍이죠. 예. 그리고 빅텍과 스페코가 이제 제일 예. 많이 보는 종목인데 두 종목이 다 오늘 상한가 갔어요? 마감했고요. 예. 대형주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방산주가 LIG 넥스원이라는 그렇죠. 회사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 이런 기업들이 대표 방산주들인데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그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서 일단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뭔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장중에 이뤄졌나라고 추측을 일단 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아직까지 장 끝날 때까지는 뭐 알려진 팩트는 없어서 예. 이것도 일단 추측의 영역인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 코로나의 2차 확산과 북한의 국지적 도발 뭐 이런 정도가 일단 좀 체크해볼 만 이슈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북한의 또 국지적 도발이 메인 이슈였으면 사실 다른 나라는 견조하고 이제 한국이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일본 니케이도 2% 이상 빠졌고 그렇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한 2.6%까지 빠지다가 지금 1.6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유동성 랠리로 이제 끌어왔던 이제 이 반등의 이제 1달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조정 국면에서 조금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를 갖춰가지 않을까. 일단 오늘 결과만 보면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금요일 장에서 비교적 장 초반의 하락세를 물론 플러스로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회복을 시키면서 끝났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것을 이어서 비교적 그 견조하게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월요일을 맞는 우리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야 살얼음판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난 주말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나왔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도 사실 오전에 상당히 좀 강한 매도세가 있다가 예.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만회를 했고 오히려 시장을 주도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주도주들은 예. 장 막판에 오히려 다 막 신고가를 써버렸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꼴라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고 해서 예. 사실 금요일까지는 주요 테마나 시장의 주도주들이 살아있었던 장인데 예. 오늘은 사실 거의 살아있는 섹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는 좀 금요일 대비해서는 훨씬 조금 더 약간 좀 차가운 시장의 성격이었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실 지수를 이제 예측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어디서 딱 기계적으로 칼같이 고점 보고 뭐 하락해서 잡고 하는 것들이 예. 뭐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게 될 것 같은데 실제 필드에서 대응하다 보면 이 지수 예측은 사실 조금 일단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장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때는 어떤 지수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네. 각자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대응하냐가 예. 제일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5월 달 이제 6월 초가 4월, 5월 한참 올라올 때 대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매매는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현금은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가는 이런 이제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달 이런 하락을 접하면서 이제 점검해야 될 거는 예. 여기서 만약에 4월, 5월보다 내 주식 비중이 더 많이 늘어 있으면 사실 좀 약간 줄여야 된다. 마지막 욕심을 내는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4월 달, 5월 달이 장의 에너지가 가장 좋았을 때고 6월 달은 여전히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그렇죠. 먹을 기회가 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5월보다는 지금 6월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럴 때는 본인의 어떤 그 포트에서 5월 대비 6월달 현금 비중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되게 좀 약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예. 이제 살릴 거는 살리고 줄일 거는 줄이고 해서 이제 본인의 포트를 좀 압축해 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달러 환율도 어쨌든 뭐 1200원대 밑으로 갔던 게 1216원 그러니까 12원 20전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의 성격들이나 매크로의 지표들이나 해외 지표들이 봤을 때 예. 공통적으로 다 그냥 오늘은 약세를 띈 상황이라서 환율도 큰 흐름에서는 장 색깔이랑 똑같이 움직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많이 팔았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그 수급 주체별로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외국인은 코스피를 4,740억 팔았고요. 예. 코스닥은 1,300억 매도해서 예. 양시장 합쳐서 6,000억 정도 오늘 매도가 있었고요.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 7%씩 빠질 정도의 어떤 그 대규모 수급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쪽이 코스피를 7,600억 정도 매도했고 코스닥은 1,380억 매도해서 네. 대략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을 한 9,000억 정도 예.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기관 매도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관 매도 중에서도 금융 투자 쪽에 이제 그 현상을 차익 거래하는 프로그램 수급들이 예. 오늘 좀 바스켓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1.2조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을 2,700억 매수해서 예. 양시장 합쳐서 오늘 1.5조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해서 상당히 좀 대규모의 좀 매수세가 개인 쪽에서는 들어왔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하루에 1조 5천 양시장 포함입니다만은 네. 이런 얘가 3월, 4월 장에도
많이 나오는 예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일단 1조 이상의 순매수가 나온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산 날에 해당을 하고요. 예. 특히 1.5조 정도 규모로 산 날은 제 기억에 거의 손에 꼽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오늘 개인의 순매수는 그 좀 상당히 크게 들어오면서 네. 어쨌든 아직까지 좀 개인들의 이 자금의 이동 내지는 유동성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매수 쪽 대기 자금이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한 1.3조? 2조? 이 정도 레벨 팔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 이상의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은 좀 하락을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이런 좀 기회로 좀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왜 이렇게 보이죠? 팔았을까요?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3월 달처럼 뭐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이슈가 있나요? 최근에 청약이 좀 있죠? 현대 롯데 네. 저 CB 청약도 있고 네. 한진칼 BW 청약도 네네. 있고 좀 있으면 SK 바이오팜도 있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 금융투자의 수급에는 영향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금융투자 쪽은 그 프로그램 수급은 거의 금융투자는 거의 대부분 그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예. 현선물 차익 거래하는 매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흐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5, 6% 올라올 때 예. 그때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금융 투자 사이드에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데 그때 나왔던 이슈가 어떤 거냐면 그동안 이제 선물이 계속 가격이 이제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한국 시장의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기존의 공매도 대응을 지수 선물로 대응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종목을 빌려서 숏을 잡던 포지션을 지수 선물로 대응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계속 현물보다 싼 예. 이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예. 현 선물 수급들이 이제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백오데이션이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5월 달 중순 6월 초쯤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콘탱고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그 콘탱고가 발생하면서 현선물 차익 거래 쪽에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달 만기 앞두고서 그동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누적돼 있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커버가 되면서 네. 소위 이제 테크 대형주 내지는 지수 대형주 중심의 지수 랠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이 다시 선물을 매도로 전환시키면서 예. 다시 이 현선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그 이후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거의 제 기억에 작년 목요일 만기 이후로는 금융투자 쪽이 계속 매도 우위 쪽으로 다시 나갔던 것 같고 오늘도 사실은 그 흐름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금융투자 쪽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은 어떤 지수 전망이나 어떤 섹터 개별 이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대응한 액티브 자금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현선물 간의 그 가격 스프레드 차이를 활용해서 예.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정 없는 자금이라고 보셔도 근데 어쨌든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들도 6월 들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하물며 우리 매일 아침에 나오는 곽상준 부지점장마저도 현금 확보, 오늘 아침에도 현금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우리 김효익 박사께서도 이번 주가 아마 지수 고점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아주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당신한테도 굉장히 리스키한 그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댓글에 김효익 교수님 다시 모셔달라는 이제 말씀이 많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증권회사의 리서치 그리고 증권회사의 리서치를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나 뭐 아니면 저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는 기관 투자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거 아닌가. 지금은 과감하게 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공감대. 그게 국내 기관들 정서가 좀 그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건 해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예. 그 국내 어떤 기관 스탠스나 어떤 리서치 센터의 좀 주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의견은 사실 예. 이미 5월 초중순부터 좀 이
시장에 좀 위험성 있다는 경고들을 해왔었거든요. 좀 빨랐죠. 네. 그리고 사실 중간에 보시면 그러니까 레포트 제가 예전에 한번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는 그 편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 애널리스트 자료를 해석하는 거를 이제 팔로우하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4월 중순부터 어떤 국내 기관이나 주요 리서치 센터의 큰 흐름은 W자 예.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한 1750에서 1800 정도에서 예. 한번 이제 좀 이중 바닥을 겪고 두 번째 바닥이 전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이제 1800, 900이 넘어가니까 일부 하우스에서 좀 이제 다시 좀 공격적인 성향의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예. 물론 그중에는 지속적으로 V자 반등을 주장했던 하우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뭐 기관이 꼭 지금 장을 많이 오른 걸 걱정해서 공격적으로 팔아서 기관 때문에 이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예. 사실 이번 반등장 랠리 이어오는 동안 예. 기관이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주도권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관 사이드에서 이 시장을 1400부터 20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하기에는 사실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이나 목소리가 사실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장에서 기관이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예. 매도했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가 한참 장이 반등할 때는 1000억대, 1500억대 내지는 뭐 한 560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는 날은 지수가 상당히 반등을 했었고 매수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네, 간혹 매수도 몇 번 나왔었고 한 3000억, 4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는 때는 이제 장이 조정받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이 다시 이제 또 순매도를 1000억대에서 다시 외국인이 지금도 사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동시만기 이후에 지금 약간 색깔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다시 확대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장의 성격을 네. 대응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많이 빠지고 어디가 좀 버텼습니까? 종목별로 보면. 일단은 그 산업별로 보면 예. 빠진 섹터들은 소위 이제 그 시크리컬 계열의 예. 기계 장치가 있는 컨택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4% 정도 하락이 예.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6% 이상 하락했고요. 또 좀 대형주 중에 많이 빠진 게 이제 조선주.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게 10%, 삼성중공업이 10% 올랐는데 예. 요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6월 첫째 주 만기 전주에 예. 이렇게 대형주가 좀 반등을 하고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 LNG 수주가 나오면서 예. 시장의 색깔이 언택에서 뭐 컨택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했을 때 그렇죠. 올랐던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하락을 주도했고요. 예.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좀 시세가 버티면서 강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그 이번에 제일 그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삼바로가 오늘 0.3% 플러스로 끝나면서 이러다가 2, 3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시총 갭이 그 저희가 4월 초에 이번 반등장의 주도주의 시총 2위가 그러니까요. 교체될 수도 있다는 그때는 사실 삼바하고 뭐 셀트리온 정도 합쳐서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네. 넘어갈 거다 갭이 좀 있었는데. 합쳐서 넘어가는 건 애저녁에 다 끝난 거고 네 갭이 좀 지금 있었는데 1대1로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삼바로가 뭐 40조 언저리에 이제 하이닉스가 60조 위에 있어서 예. 그 굉장히 갭이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총 차이가 6조 원 근처까지 그러니까요.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오르고 하이닉스가 5% 밀리면 예. 이제 거의 만날 수 있는 그건 뭐 하루에도 가능하잖아요. 와 있어서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제일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버틴 종목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좀 그나마 좀 시장에서 오늘 좀 선방했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 예.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지금 보시면은 롯데칠성이 이제 그 서초동에 부지 개발 가능할 수 있다는 기사 나오면서 한 7% 올랐고 참 롯데그룹은 참 유통이 강한 회사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참 부동산에 관한 한 참
운도 좋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 부동산 갖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금사라기 그렇죠. 네. 다 어쨌든 또 관에서도 이렇게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개별 이슈고 이제 하이트진로가 네. 오늘 2% 정도 네. 상승 마감했고 농심도 오늘 0.5%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시뮬러의 대표주랑 음식료가 좀 버텼고 네. 그다음에 좀 대형주 중에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주 SK였습니다. 그거는 삼성 바이오 아 이제 SK 바이오 네, 상장 관련이죠. 네.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 일정이 잡히고 수요 청약 앞두면서 예. 좀 주 SK가 오늘 9% 올라서 30만 4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예. 장중에는 거의 이게 초대형주인데 뭐 17% 가까이 오르는 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SK가 좀 강했었고 SK 우선주는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고 실제 마감도 근데 요즘 우선주 그거 참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우선주 참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제가 종가를 못 봤습니다. 삼성중공 우선주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더라고요. 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야, 보통 우선주의 랠리가 예. 보통 이제 그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질 때 예. 보통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패턴이 우선주들이 이제 대량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뭔가 이제 섹터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도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지수 막판에 상당히 강했었고 실제 오늘도 그 전체 상장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 대부분 우선주였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우선주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시총 일단 가볍고 거래량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쁘게 해석하면. 적은 자본으로 주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아, 그래도 본주보다 몇 배씩 높은 가격에. 그래서 사실 거래가. 이론적으로는 우선주는 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우선주가 본주가 역전될 때는 사실 이게 그 재무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가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 바이오 중에서 우리 코로나 19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회사 중에 시젠이 네. 사실 기간 수익률은 그렇게 바이오 업체 중에 좋지를 못하더군요. 삼바라든지 또 우리 저 그 이다솔 차장이 한번 얘기했던 그 중소형 바이오 업체 뭐였죠? 그 알테오젠 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시젠은 기간 수익률로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는데. 네네. 오늘 다른 거 다 많이 빠진데 시젠이 플러스 1.4%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세컨 웨이브의 이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 국면에 제일 많이 올랐던 맞습니다. 네, 회사잖아요. 진단 키트니까. 네. 사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일단은 코로나 테마주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이번에 이제 키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시젠이라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수젠텍 휴마시스 이 정도를 예. 좀 많이 보는데 시젠만 오늘 플러스였고 나머지 세 종목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매매하셨던 마스크 관련 주들, 톱텍이나 KM 같은 주식들 예. 이런 주식도 오늘 6%에서 10% 정도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메가 ICS라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도 이제 원래 기술력도 좋았던 회사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인공호흡기가 모자라서 예. 해외 쪽에 수출 많이 된다고 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식도 오늘 13% 마이너스로 마감을 맞았군요.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2차 웨이브 관련해서는 시젠이라는 대표주 정도만 약간 좀 뭐 체면 치레를 했고 그렇군요. 나머지 주요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가 시장 대비했을 때 선방한 주식들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뭐 코로나 키트나 마스크들은 시장 약간 중심 종목들은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 기준으로 7% 이상 큰 낙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가 버무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우리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는 특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 왜냐하면 방산주의 급등이 아마 그런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공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진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